아주 오랜 옛날 역사 속 위인들의 재미있는 일화. 석굴암 불국사에 담긴 김대성의 효심. 김대성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의 재상입니다. 신라 경덕왕 때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효심 지극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대성의 어머니가 일하는 보관의 집에 점계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시주를 청하자 보관은 배 50필을 기꺼이 시주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님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니 부처님께서 몇 배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성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부처님께 하나를 드리면 만 배를 얻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전생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한 대성은 얼마 전 일한 대가로 받은 땅을 절에 시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대성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대성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대성이 죽던 날 재상 김문량의 집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의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얼마 후 김문량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고 열 달 뒤에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대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금패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문량은 죽은 대성이 자신의 집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었답니다. 김문량은 홀로 된 대성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어른이 된 김대성은 전생의 부모와 이생의 부모를 위해 절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세운 절이 석굴암이고 이생의 부모를 위해 지은 절이 바로 불국사랍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닦는 사람은 복을 받는답니다. 두 개의 태양과 월명 사이의 도솔가. 월명사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로 도솔가와 제망매가 등의 향가를 지었습니다. 그럼 월명사에 얽힌 일화를 들어볼까요? 신라 경덕왕 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났어요. 두 개의 태양은 열흘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죠. 경덕왕은 걱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인연이 있는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경덕왕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경덕왕은 청양로라는 누각에 올라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월명사가 천백사 남쪽 길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월명사는 사천왕사라는 절의 스님으로 피리를 아주 잘 불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언젠가 월명사가 피리를 불며 밤길을 지나가자 달이 스님을 위해 움직임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경덕왕은 월명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어요. 월명사는 부처님의 힘을 빌리고자 도솔가를 지었죠. 오늘 여기에서 산화가를 부르며 한 송이 꽃을 날려보낸다. 고든 마음이 시키는 것이니 미륵불을 맞이하여라. 도솔가를 듣고 감동한 부처님은 두 개의 태양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일로 월명사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에밀 레종 이야기. 신라 경덕왕은 아버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경덕왕은 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해공왕은 아버지 경덕왕이 못다 만든 종을 계속 만들라고 명했죠. 그래서 봉덕사 주지 스님이 발벗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주를 청했어요. 부잣집, 가난한 집 할 것 없이 모두 시주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만은 시주를 거절했어요. 스님, 입에 불칠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시주라니요. 가진 것은 아이뿐이니 원하신다면 이 아이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집주인의 농담 섞인 말에 스님은 빈손으로 물러났어요. 그날 밤 스님의 꿈속에 부처가 나타났죠. 너는 어찌하여 아이를 마다했느냐? 그 아이가 없으면 종을 완성할 수 없으니 그리 알거라. 다음 날 스님은 아이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살님,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스님, 종 만드는데 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스님은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얼마 뒤 아이는 종을 만드는 샘물 속에 던져졌죠.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종을 칠 때마다 아이 울음소리 같은 에밀레,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을 에밀레종이라고 부른답니다. 가슴 아픈 전설이 깃든 에밀레종은 화려한 문양과 조각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으로 유명하답니다.
땅 속에서 나온 종. 모량리의 손수는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해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손순 부부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았죠. 게다가 먹성 좋은 알을 때문에 식량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곤 했답니다. 손순의 아들은 한창 자랄 때라 그런지 식탐이 대단했어요. 아이는 제 몫의 밥을 얼른 먹어 치우곤 늘 할머니 밥도 빼앗아 먹었죠. 얘야, 그러면 못 쓴다. 손순이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손순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가 자꾸 어머님의 밥을 빼앗아 먹으니 안 되겠소. 아이를 산에 갖다 묻읍시다. 그건 안 돼요.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지 않소. 우리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소. 손수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업고 산으로 갔어요. 손수는 아이를 내려놓고 땅을 파다가 돌로 만든 종을 발견했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아이를 땅에 묻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 손수는 차마 아이를 묻을 수가 없어서 땅속에서 나온 종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흥덕왕은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었어요. 여봐라, 가서 이 소리의 정체를 알아오도록 해라. 흥덕왕은 사신을 통해 손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흥덕왕은 손순의 효심에 감동해 그에게 집과 쌀을 주며 어머니를 잘 모시게 했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랍니다. 최치원은 신라의 이름 높은 학자로 개원필경, 토왕소 경문 등을 지었습니다. 그럼 최치원에 얽힌 일화를 들어볼까요? 멧돼지의 아들 최치원. 신라 문성왕 때 한 고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또가 부임하기만 하면 사또의 아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그 고을에 가기를 꺼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선비가 고을 사또를 자청하고 나섰어요. 사또는 부임 첫날 자신의 아내가 사라질까봐 아내의 발목에 명주실을 감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실꾸러미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아내를 지켰어요.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불을 밝혔을 때 사또의 아내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사또는 아내의 발목에 감아놓은 명주실을 따라 이내 아내를 찾아 나섰어요. 명주실은 산속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죠. 사또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자신의 아내가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털이 덥수룩한 도둑이 잠들어 있었죠. 사또는 칼을 뽑아
단칼에 도둑을 베었어요. 그러자 도둑은 금빛 찬란한 털을 가진 멧돼지로 변해 죽었어요. 고생했어.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사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열 달 뒤 사또의 아내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제치원이랍니다. 제치원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신동이라고 불렸죠. 12살 되던 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18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이름을 떨쳤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임금의 모자를 만드는 복도장인은 신라 경문왕의 귀를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컸거든요. 복도장인은 임금님의 비밀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화를 당할까 봐 입을 꼭 다물었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복도장인은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참다 못한 복도장인은 인적이 뜸한 도림사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답니다. 임금님의 끼는 당나귀 끼다. 복도장인은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이후 대나무 숲에는 바람만 불면 이런 소리가 났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도림사 인근에 사는 백성들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소리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문왕은 그 소문을 듣고 몹시 언짢았죠. 그래서 대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나무를 심게 했답니다. 하지만 산수유나무를 심은 뒤에도 바람만 불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끼는 당나귀 끼. 그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비밀을 지키기란 참 힘든 거랍니다. 한 번 꺼낸 비밀은 순식간에 퍼지죠. 지은은 신라의 여섯 마을 중 하나인 항기부 백성 연권의 딸로 효심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은에 얽힌 일화를 들어볼까요? 효심 깊은 지은. 지은은 아버지를 여의고 늙고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지은은 품팔이도 하고 동냥도 해서 어머니를 잘 모셨지만 좀처럼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은은 이웃에 있는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마님, 쌀 열 섬에 저를 사십시오. 지은은 쌀 열 섬을 받고 부잣집의 종이 되었어요. 지은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잣집에서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전에는 아무 것이나 먹어도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쌀밥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구나. 꼭 뱃속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지은은 하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지은의 어머니는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나 때문에 네가 부잣집 종이 되다니. 차라리 내가 일찍 죽는 건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효종랑은 지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종의 신분을 벗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화랑들도 살림의 보태라며 식량을 보내왔죠. 효녀 지은의 이야기는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지은에게 살집도 마련해주고 식량과 식량을 지키는 병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지은은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랍니다.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운 왕입니다. 궁예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액구는 궁예. 궁예는 신라 헌왕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궁예가 태어나던 날, 무지개와 같은 빛이 하늘로 뻗쳤죠. 게다가 갓 태어난 궁예에게는 이가 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점치는 관리 일관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관은 헌왕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전하, 아무래도 갓 태어난 아이가 나라의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단 말이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빛이 하늘에 서려 있으니 불길한 징조가 틀림없습니다. 헌왕왕은 일관의 말을 듣고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일관이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죠. 전하, 아이가 자라서 나라에 해를 끼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헌왕왕은 일간의 말을 듣고 궁예를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잠든 아이를 다락 밑으로 던졌답니다. 마침 그때 궁예의 유모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유모는 얼른 아기를 가서 받았죠. 그런데 그만 실수로 궁예의 한쪽 눈을 찌르고 말았답니다. 궁예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때문에 한쪽 눈을 잃게 되었어요. 궁예는 비록 애꾸눈이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후 고구려의 왕이 되었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답니다.
견원은 후백제를 세운 왕입니다. 그럼 견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견원. 견원의 아버지 아작에는 농부였어요. 아작에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들에 나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아작의 아내는 들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부지런히 새참을 해다 날랐죠. 고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든든히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젖먹이였던 견원은 어머니 등에 업혀 함께 들에 나갔습니다. 아가야, 여기 좀 누워있어라. 견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커다란 나무 아래 뉘어놓았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위해 가져온 음식을 들고 밭으로 갔죠. 아침부터 땀 흘려 일한 아작에는 아내가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작의 아내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 시각 나무 아래 누워있던 견원이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견원은 칭얼대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견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견원이 엄마를 찾으며 울자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견원이 누워있는 나무 아래로 가더니 견원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배가 고파 울던 견원은 호랑이의 젖을 빨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호랑이 젖을 빨아먹다니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 거야. 과연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견원은 후백제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재건은 지혜롭고 용감한 젊은이였습니다. 작재건은 당나라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작재건이 당나라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흘 동안이나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뱃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점을 쳤더니 배에 타고 있는 고려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점괘가 나왔죠. 뱃사람들은 작재건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재건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뛰어든 작재건은 용왕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대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매일 밤 북을 치며 불경을 읽어대는 여우가 나타난 나를 괴롭히니 그 여우를 잡아주시오. 작재건은 기꺼이 용왕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용왕은 감사의 뜻으로 작재건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작재건은 용왕의 딸과 혼인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용왕의 딸은 작재건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부인, 가끔 진정에 다녀오는 것 같던데 용궁에는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제가 용궁으로 가는 것을 엿본다면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소.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작재건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재건은 부인이 마당의 우물을 통해 용궁으로 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용왕의 딸은 작재건이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작재건은 우연일 뿐이었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왕건은 고려의 첫 번째 왕 태조랍니다. 그럼 왕건에 얽힌 일화를 들어볼까요? 앞날을 내다보는 거울. 당나라 상인인 왕창근은 무역을 위해 철원을 방문했어요. 왕창근은 철원의 한 시장에서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만났죠. 노인은 오른손에는 헌 거울을, 왼손에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왕창근을 보고 물었어요. 자네, 이 거울이 담나지 않은가? 왕창근은 그 거울이 보통 거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쌀 5마를 주면 팔겠네. 왕창근은 가지고 있던 쌀을 주고 헌 거울을 샀어요. 노인은 왕창근에게 받은 쌀을 거지들에게 나누어 준 뒤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왕창근은 거울을 이리저리 들여다보았어요. 뭐야, 그냥 보던 거울이잖아. 실망한 왕창근은 거울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햇빛이 반사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울 속에 이상한 글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왕창근은 거울에 나타난 글씨들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뜻을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글 잘하기로 소문난 선비들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들은 거울에 나타난 글씨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한다고? 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얼마 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거울의 예언대로 된 것이지요. 신순겸은 고려 태조 때의 장수입니다. 왕건을 살린 중신 신순겸. 왕건이 신하들과 사냥을 나갔을 때 일이에요. 어디선가 기러기 세 마리가 날아와 왕건의 머리 위를 지나갔죠. 왕건은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저 기러기를 맞춰보겠는가? 그러자 신순겸이 자청했어요. 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다. 이왕이면 세 번째 기러기를 맞히도록 하여라. 신순겸은 왕건의 명령대로 세 번째 기러기를 맞춰
떨어뜨렸어요. 참으로 대단한 실력이로구나. 왕건은 신순경을 무척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전투를 치르게 되었어요. 전투는 점점 고려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신순검은 왕건의 안위가 걱정되었어요. 전하, 신이 전하의 갑옷을 입고 적의 주위를 끌 테니 전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신순겸은 왕건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왕건인 척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후백제군은 신순겸을 향해 맹공격을 퍼부었죠. 신순겸은 자신을 아껴준 왕건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왕건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답니다. 마의 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제56대 경순왕의 아들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 태자.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의 힘이 강해지자 신라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자신이 없었어요. 경순왕은 고려에게 항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의논을 했어요. 경순왕의 말을 다 듣고 태자가 발끈했습니다. 아바마마, 신라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이옵니다. 그런 나라를 어찌 고려의 손에 넘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고려와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구나. 아바마마, 민심을 수습하고 군대를 일으키시옵소서.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싸운다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보아라, 후백제의 견원도 왕건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느냐? 아바마마,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항복하겠다는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태자는 어떻게든 경순왕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순왕은 태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려에 항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태자는 경순왕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바마마, 소자는 더 이상 아바마마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 이후로 소자를 찾지 마십시오. 태자는 하직 인사를 하고 궁궐을 나왔어요. 궁궐을 나온 태자는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갔죠. 태자는 금강산 기슭에 초막을 짓고 마로 만든 마의를 입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며 살다 쓸쓸히 생을 마쳤답니다. 그가 바로 마의 태자랍니다. 강감찬은 고려 현종 때의 장수로 거란가의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입니다. 어린 원님 강감찬.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과 무예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어린 나이에 고을 원님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은 나이 어린 원님을 얕잡아 보았죠. 아전들은 어떻게 하면 강감찬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고 주무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강감찬은 사사건건 자신을 무시하는 아전들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강감찬이 아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네들은 밭에 가서 수숫대를 하나씩 잘라오게. 수숫대를 자른 다음에는 반드시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와야 하네. 아전들은 별 심부름도 다 시킨다고 투덜댔죠. 하지만 원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아전들은 저마다 수숫대를 하나씩 잘라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숫대가 너무 길어서 소매 속에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아전들은 하는 수 없이 수숫대의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허우적대며 돌아왔죠. 강감찬은 웃음이 나는 것을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들은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랐는지 아는가? 수수는 한 해 살이 뿌리라 1년이면 다 자랍니다. 그래, 1년 된 수숫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어찌 나를 자네들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가? 감간찬의 나무람에 아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강감찬에게 혼쭐이 난 아전들은 더 이상 원님이 어리다고 깔보지 않았답니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강조는 고려 현종 때의 장수입니다. 자만심 때문에 패한 장군. 고려 현종 때 거란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 통주까지 내려왔죠. 고려의 장군인 강조는 통주성 남쪽에 함정을 파고 거란군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군은 강조의 작전에 발려들었어요. 거란군은 이 전투에서 고려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우쭐해진 강조는 거란군을 얕잡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이 거란군의 우두머리 야율 분노는 별똥 부대를 조직했죠. 야율 분노가 이끄는 별똥 부대는 통주 서쪽에 있는 고려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강조는 거란의 별똥 부대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유만만이었어요. 그는 부하들과 내기 바둑을 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조금 있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적도 마찬가지다. 모이면 한 번에 먹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강조가 거란군을 얕잡아 보는 사이 거란군은 고려 진영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놀란 고려군은 이리저리 흩어졌죠. 장군, 어서 피하십시오. 아니, 왜? 거란군이 바로 고압까지 왔습니다. 강조는 비로소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강조가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야율 분노가 막산으로 들어섰죠. 자신만만하던 강조는
거란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더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답니다. 윤관은 고려 예종 때의 장수로 여진족을 물리치고 구성을 쌓았습니다. 적을 위해 잔치를 베푼 윤관. 여진족은 예전에는 고려에 굽실굽실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진족의 세력이 날로 강해졌답니다. 그러자 고려는 여진족의 침범을 자주 받게 되었어요. 예종은 여진족을 몰아내기 위해 고려의 장군인 윤간을 파견하게 됐죠. 윤간은 여진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을 조직해 훈련시켰습니다. 윤간은 여진족과 맞서 싸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여진에 사신을 보냈어요. 고려의 포로가 된 과거 여진의 우두머리들을 석방하려고 하니 족장께서 직접 오셔서 포로를 데리고 가십시오. 여진족의 족장은 고려 사신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고려가 여진족에게 화해를 청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족장은 아무 의심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과거의 우두머리들을 데리러 왔어요. 윤관은 여진족 족장 일행을 반갑게 맞았죠. 번기를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푹 쉬십시오. 윤관은 여진족 족장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진족들은 밤새 술을 퍼마시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관은 여진족을 기습 공격했어요. 술이 덜 깬 여진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술이 덜 깬 여진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관은 여진족 장수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 군대를 이끌고 여진 땅을 공격했어요. 기세가 오른 고려군은 단숨에 여진족을 무찌를 수 있었답니다. 슬기로운 장군은 전략을 잘 세워 적을 지혜롭게 물리친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좋은 꿈 꾸고 잘 자요.